무릎 동방신기가 다음 달 10일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정규 2집 앨범 발매를 기념해 대규모 팬미팅을 엽니다. 이미 일본에서 발매한 두 번째 싱글 Somebody to Love가 오리콘 싱글 차트 7위에 랭크되는 등 일본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동방신기는 한국에서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팬들에게 늘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팬미팅을 통해 팬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팬미팅 무대에서 동방신기는 방송 전에 정규 2집의 타이틀곡을 최초로 공개하며 동방신기 멤버 각각의 매력 넘치는 개인기 무대를 비롯해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